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7번째 경찰의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쓴 경찰의 노고를 생각해보는 날인데요. 1945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충북 경찰도 특별한 기념회를, 이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충북 경찰청에서 근무하신 소속 경찰관, 근무자들 가운데 30년 된 근무자의 얼굴을 캐릭터처로 만들어서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네. 1992년도에 임용되신 충북경찰청 소속의 근무자들이고요. 모두 25분의 캐릭터처를 지금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쓴 분들 캐릭터처로 한번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CJB 모닝와이드 오늘 금요일 순서인데요. 네.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시장에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도 느끼고 또 사람 사는 맛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아쉽습니다. 그동안 많이 소개해드린 시장, 오늘이 바로 마지막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대미를 장식할 전통시장은 작지만 강한 시장입니다. 장바구니 안에 넉넉한 인심도 담을 수 있고요. 가을의 풍요로움도 느낄 수 있는 시장,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박용관입니다. 저는 오성골입니다. 수미가 오늘 방곡의 자연시장에 온 걸 난다 몰라. 안녕하세요, 박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저희가요 가을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작지만 강한 방곡의 자연시장. 근데 여기는 이름이 자연시장인데. 주변에 아파트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약간 사이에 아이러니한 느낌이 좀 있는 소리가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자,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시장 명칭이 예전에 내덕 자연시장으로 명칭이 불려지다가 저희가 이제 그 특성화 시장 사업을 하면서 밤국의 자연시장으로 개명을 했어요. 명칭 변경을.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여기가 밤나무가 많았다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친화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그래서 밤국이라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밤국의 시장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217일로 해서 27장을 좀 재현하고자 해서 저희가 27장을 재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활성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결국엔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27장, 여러 가지 51장이 열리면서 더욱더 이제 붐비고 많은 분들이 와서 시장에 좀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 이거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밤국의 자연시장 속으로 출발! 내덕동과 율량동에 걸쳐있는 밤곡의 자연시장은 주변에 밤나무가 많았던 풍경을 이름에 그대로 담아냈는데요. 규모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밤곡의 자연시장. 상인들의 따스한 정과 인심은 그 어느 전통시장보다 크고 넘쳐납니다. 아, 고소한 향도 나고 매콤한 향도 나고. 아유, 그래요, 매워. 아, 여기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는, 네. 특히 또 이런 계절에는 여기 엄청 바빠요. 아, 여기군요. 야, 시끌시끌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아. 참새가 이곳을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삼총사의 발걸음을 붙잡은 곳, 황금빛 들녘만큼 풍요로운 방앗간인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방앗간은 점점 자취를 감춰가고 있지만 밤곡의 자연시장의 방앗간은 알알이 맺힌 가을을 거두느라 눈꽃들 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고소한 향기와 아주 아주 매운 고추의 향이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방앗간은 사실 이렇게 부지런한 느낌이 있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자, 우리 사장님, 지금 우리 방앗간은 뭘 취급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기름 짜고 고추 방앗바하고 또 이제 곡물 미숫가루라든지 그걸 가는 거. 가는 걸 더 해고 그래. 지켜보니까 되게 문전성시해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우리 방앗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요. 뭐 먹는 걸 취급하니까 깨끗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기름 같은 거는 볶는 거를 그걸 또 잘해야 되고. 그걸 온도도 잘 맞춰야 되고. 예, 그렇게 어찌 또 고추 같은 거는 저기가. 아,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 예. 저게 이제 들깨가 다 가려졌다, 볶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 이게 나오는 거지. 이제. 네. 지금
현장에 지금 인터뷰하는 도중에 들깨가 지금 거의 다 못 가져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와. 농부들이 한 해 땀 흘려 거둔 들깨는 방앗간에 신세를 지고 나야 고소한 기름으로 탄생하는 법인데요. 갓 짜낸 들기름 내음은 모두에게 고소한 행복을 전해줍니다. 색깔마저 영롱하지 않습니까? 전혀 느끼함 없죠? 와. 느끼함 전혀 없죠? 없어, 없어. 입 안에 물 마신 것처럼 개운하게 돌아가요. 아, 뭔가 진짜 막 기름 같은 느낌이 없대니까요? 없대니까요? 아니, 올리브유로도 한 잔씩 마시잖아요. 근데 아니네. 아니야. 들기름을 먹어요, 마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 목이 아주 깨끗하게 뭔가 청결되게 이렇게 뭔가 다 내려간 것 같아요. 더러운 물질들이.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해야겠는데.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거 맛봤으니까. 아, 네. 자, 우리가 우리 전통시장을 응원하는 의미로, 우리 방앗간을 응원하는 의미로, 네. 우리 유미 씨의 노래 한 곡 갑니다! 내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부계 자연시장 방앗간에 많이 들어오시라고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저 가져오시면 뭐든지 정성껏 해드릴까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정을 느끼고 싶은가요? 방부계 전통시장으로 오십시오. 여러분들 풍성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 방부계 자연시장으로 다 같이 오세요. 한국인의 밥상에 고기가 빠지면 섭섭할 터. 우리의 밥상을 매일매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육점으로 향했는데요. 한우와 한돈, 생닭까지 취급하는 이곳은 신선함의 정석 그 자체였습니다. 곱디고운 선홍빛깔 고기, 취향에 맞게, 입맛에 맞게, 여러분의 선택은요? 한국의 자연시장이 이제 신선함이 느껴질 곳이 느껴져요. 어디 느껴집니까? 네. 야, 생생생생들의 네. 그 승전은 아니고. 네. 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좋으시네요. 일단은 여기는요, 정말 신선한 고기가 있는 정육 파트예요. 한국의 자연시장에서 고객분들을 맞이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밤고개 시장에 온 지는 7년 정도 됐어요. 오, 오래 되셨네요. 이 업에 종사한 지는 한 25년째 됐어요. 25년 됐어요. 전통시장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고객이 찾아오는 동선도 좋고 다른 어떤 곳보다도 경쟁력이 있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고기 색깔을 보니까 굉장히 색이 깔끔하고 좋아 보이는데 뭐 어떤 고기를 어떻게 좋게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일단은 바로 도축한 돼지를 그리고 하루 있다가 이제 오늘 들어온 거죠. 그러고서 기름 손질을 하고 부위별로 지금 이제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손님이 찾으면 바로바로 이제 썰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야, 돼지고기는 주로 암폐지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보예요. 암돼지. 그리고 일단 싱싱한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맛이 월등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사장님께서 우리 고기가 이렇게 신선하다라는 걸 좀 증명해 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게 있습니다. 준비를 뭐 삼겹살을 굽는다는 거는 좀 불편하고요. 네. 바로 썰어서 무친 육회. 신선한 고기가 있는 날에만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통하는 육회. 무심한 듯 툭툭 썰어낸 육회는 별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맛있죠. 먼저 눈으로 한번 즐기고 향긋한 기름장에 톡 찍어 먹으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고소한 풍미와 사르르 녹는 식감이 일품이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손님, 손님, 함께 하세요. 아이고,
어쩌지? 왜? 퇴근하고 싶은데요? 오! 신선하다. 와. 신선해요. 솔직한 말로요. 이게 고기 맛이 좋지 않으면 우리가 딱 먹었을 때 느껴져요. 눈 있네라 그러죠. 참내가 납니다 원래. 이렇게 육회를 취급하신다면은 회전율이 빠른 거예요. 고기 들어오는 날만 판매하시는 거 그러잖아요. 사실 육회 같은 경우에는 육회는 4일 이상 이후면은 네.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때문에 굉장히 신선하다. 네. 뭐 4일 이후에 육회를 찾으신다 그러면 없다고 말씀. 아 네. 또 그 들어오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좀 잘 왔네요. 식사하세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전통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싱싱함과 정직함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셔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님 바람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우리 반복의 자연시장의 정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많이 오셔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형님 그 왜 부르치기용 고기 좀 네네네 좀 예, 제가 좀 사갈 수 있을까요? 네, 집 가서 해드시게요? 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다음에 갈 집에 다 이 사연이 있습니다. 아 그 다 연결고리 스토리가 있는 거죠. 맞아, 그래요? 예. 어떤 분이 사가면 되죠? 대체적으로 앞다리살로 그렇게 제가 그럼 사가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봅시다. 내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콕의 자연시장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콕의 자연시장 화이팅! 여기 어딘데? 뭐 여기요? 여기요? 여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야,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곳인지 모르죠? 전 몰라요. 제가 왜 이렇게 고기를 사왔는지 저 지금 저기 앞다리살 사왔어요. 앞다리살. 고기예요? 응, 네, 앞다리살. 네. 요거 이제 해주셔야죠. 아, 해드리죠. 아이고. 두루치기. 어떻게 저 여기 두루치기 좋죠. 여기는 어떤 곳이길래 도대체 재료를 사오면 이렇게 양념하고 이렇게 볶는 거. 다 그냥. 그러니까 재료를 사오면 이렇게 네. 직접 양념값이랑 이렇게 좀 가게 하고 음식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냥 어떤 재료든요? 네, 그럼요. 외관부터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밤곡의 자연시장의 대표 노포 맛집. 지금은 건강 악화로 손도부를 하고 있진 않지만 과거 직접 만든 손도부로 뽐낸 깊은 손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단골 손님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맛도 마시거니와 부부가 만들어낸 식당 분위기는 레트로 감성이 물씬 묻어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음식 하신 지도 꽤 됐죠? 오래됐죠. 청소보단. 얼마나 됐죠? 한 20년 됐죠. 20년? 오? 여기 말고 다른 자리까지 하면 30년이 넘습니다. 30년. 제가 31살이거든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났죠. 여기서 술 드시고 네. 밖을 못 나가신 분이 거의 한테로 되실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뭐, 저 자리에 그냥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집 같아요. 뭔가 기분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제 집 같은 느낌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음식을 좀 맛있게 해야 되잖아요. 오셨을 때 이렇게 음식 해주고 나면 반응들이 아주 뜨겁죠. 그냥은 안 해줘요. 양념값은 받아야죠. 아, 그렇지. 아니, 그냥은 못 먹어요. 양념값은 드려야죠. 그냥 안 해주신다길래 네. 애교를 부려야 되나? 노래를 해야 되나? 이렇게 아약도로 해주신 줄 알고. 아, 양념값 내야죠. 그 까먹을 뻔했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음식의 맛을 우리 두 동생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두루치기 해주세요! 싱싱한 재료에 사장님의 깊은 손맛이 더해지니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손님들이 배고플까 음식도 5G 속도로 금세 뚝딱 만들어내는 사장님입니다. 이 두루치기는요. 네. 아까 우리가 고기를 들였잖아요. 네. 10분 안에 나온 거. 아, 10분 안에. 그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두루치기가 패스트푸드였나요? 정말 빨리 했죠. 그만큼 손돌림과 네. 그 레시피가 머릿속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죠. 금방 이렇게 본능적으로 음식을 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두 분 먼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면 안 되니까. 아직 도심에 이런 곳이 있나 싶을 정도로 비주얼은 이제 최고. 아니, 그러니까 네. 꼭 이런 정치 느끼고 싶으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고소해. 저 그 입에 딱 닿자마자 고기의 고소를 확 느껴졌는데요. 부침을 어떻게 하느냐가 차이가 나. 맛있다. 굉장히 연한
치즈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근데 겉은 바삭해. 살이 녹았어. 겉은 구운 것 같아, 진짜. 와. 자, 그럼 여기에서. 와. 제육볶음. 두루찌개. 그렇죠. 향이 너무 향이 좋아요. 와. 두부 너무 맛있다. 어우, 고기 씹히는 소리 봐. 또 고기 또 신선한 데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와. 자극적이지 않아. 근데 양념은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양념의 맛이 다 들어가 있어. 저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배달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집밥 같은 밥을 먹는 것 같아서 지금 약간 좀 할머니가 보고 싶네요. 배달 음식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너무 다르죠. 양념이 안 되죠. 그쵸? 진짜로. 뭐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느끼는 건 항상 와, 우리 많은 분들이 좀 전통시장을 와서 좀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저희만 아는 게 너무 아, 좀 아쉬워요. 그러면 제가 또 그런 거를 알리는 역할을 또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맞아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날 때 꼭 매일은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밤곡의 자연시장도 오셔서 꼭 이 두부 맛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가는 그날까지 시장에 가자!